2018년 게임 회사에서 제작한 프로젝트 그룹의 노래가 빌보드 차트 1위까지 올랐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룹의 이름은 KDA. KDA는 라이엇 게임즈에서 만든 가상 그룹으로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의 캐릭터인 아리, 아칼리, 카이사, 이블린 4명을 아이돌 그룹으로 변신시켰습니다. 여기에 참여한 가수들은 메디슨 비어, 자이라번스, 한국의 걸그룹인 아이들의 미연, 소연이 참여했고요. KDA는 데뷔 4일 만에 조회수 2천만 뷰 돌파, 10월 30일 현재 2억 7천만 뷰 돌파, KDA의 타이틀곡 팝스타는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어냈으며 2018 LOL 월드 챔피언십에서 결승전 오프닝 공연으로 멋진 공연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또 하나의 가상 그룹이 모습을 드러낼 예정인데요. 10월 30일 리그 오브 레전드 공식 유튜브에서 모습을 드러낸 새로운 가상 그룹 트루 데미지, KDA의 리드 래퍼인 아칼리의 주도로 키아나, 야스오, 에코, 최근 등장한 신캐릭터 세나까지 5명이 결성한 힙합 그룹입니다. 참여한 가수는 KDA에서 아칼리를 맡았던 아이들의 소연은 그대로 베키 G, 케케 파머, 덕 워스, 투트모세 이렇게 유명 아티스트들이 함께 했습니다. 곡의 이름은 자이언트며 트루 데미지는 11월 10일 2019 LOL 월드 챔피언십 결승전 오프닝에서 무대를 꾸밀 예정이라고 하네요. 과연 제2의 KDA로 음악 시장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킬지 궁금해집니다.